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여기 배재고등학교 123기 졸업생입니다. 여기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니까 너무 영광이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잠시 보내보면 좋겠습니다. 예, 표지가 없어졌네요. 제 오늘 강연 주제는 극복의 극복인데요. 말장난 같지만 오늘 주제가 서마운트라고 해서 잡아본 주제예요. 극복 자체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극복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환상, 신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가 한번 다르게 생각해보자 이런 강연이고요. 저의 소개를 간단히 해볼게요. 저는 장시원이라고 하고 1989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초노초 초노중 나오고 여기 배재고 졸업했습니다. 완전 강동의 아들이죠. 그래서 2014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학과 수석으로 졸업했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2017년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법무부 공익법무관이라는 게 되어서 해양수산부랑 대한법률구조공단 그리고 지금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라는 무신무시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새 여기서 일한다고 하면 자꾸 보이스피싱 아니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전화가 와서 서울중앙지검인데 뭐 저 개인정보를 달라 이러시면 절대로 말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군 대체 복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이렇게 군 대체 복무를 하게 해주는데 제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쿠라논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는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뭐 동아리연합회장도 하고 총학생회 사무국장도 하고 뭐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체 위원장도 하고 뭐 사회대 학생회장도 하고 서울대 로스쿨에서 인권법학회장도 하고 뭐 아까 책도 쓰고 장관 표창 이런 거 제가 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는데 도대체 제가 왜 이렇게 살아왔고 그건 어떻게 해서 가능했었던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노래 아시나요? 아, 모르시나요? 어렸을 때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이거 모르세요? 모르겠어요. 이런 옛날 노래가 있어요. 거의 고전 가요인데 예.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뭐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가난을 극복한다는 말 많이 하죠. 가난을 극복해야 된다. 가난을 극복해라. 자수성가 이런 단어도 많이 쓰죠. 개천에서 용난다. 뭐 성공신화. 온갖 역경을 견뎌내고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막 주어진 여건을 극복해서 성공하라는 얘기 많이 듣죠. TV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 잠깐 좀 논리적인 생각을 해볼게요. 참 거짓을 한번 생각해볼게요.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참? 이거는 아닌 것 같죠. 그럼 노력과 성공은 상관관계가 없다. 이거 어때요?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죠. 둘 다 너무 극단적이죠? 그럼 성공은 뭘까? 노력하면 대체로 성공할 수 있다? 뭐 약간 뭐 수긍할 수 있죠? 노력할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면 조금 더 와닿죠. 그 다음에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이것도 좀 뭐 타당한 말 같아요. 그 다음에 노력한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말이 아까보다 많이 길어졌죠. 뭔가 정확하게 현실을 설명하려면 그냥 노력하면 성공한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단언하기 어려운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노력한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들이 다 노력한 것도 아닌데 대체로 노력을 많이 하면 성공에 조금 더 가까워지긴 하더라. 막 이 정도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걸 거예요. 그 노력이 뭐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힘, 뭐 마음을 다해서 애를 쓰는 거래요. 힘을 쓴다, 애를 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에너지를 결국 어딘가에 투입한다는 거죠. 이 개인의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하는 기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는 막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사회예요. 개인은 다 애를 쓰는데 그거에 어떤 여건이 되는 거죠. 그럼 성공은 뭘까? 목적하는 걸 이룬 거래요. 저는 솔직히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어요. 그 무지막지하게 노력을 했고 지금까지 제가 목적했던 것들은 나름대로 이뤘어요. 그럼 나름대로 조금 성공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뭐 대단한 거창한 성공은 아닐지라도 근데 그걸 제가 과연 혼자서 노력하고 혼자서 성공한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내 삶은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지만 혼자서 성취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나의 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제가 만들었나요? 아니죠. 저가 살아온 걸 생각해보면 가족들, 비록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셨어요. 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 하지 말아라, 뭐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아직까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보고 배운 거죠. 그다음 미국 사람들, 제가 어릴 때 되게 그 동네 분들이 많이 키워주셨대요. 부모님 바쁘시니까 동네 분들이 그냥 옆집 도와주듯이 이렇게 해줬다고 하면 너무 소중한 거죠. 친구들, 옆에 제 친구들 이렇게 와 있는데 여기 배재우 선생님도 한 분 계세요. 배재우 선생님이 제 친구랑 참 기분이 참 이상한데 아무튼 이런 친구들도 저와 함께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내고 지금까지도 생각을 나누고 막 저희 술 먹으면 밤 막 새벽 5시까지 토론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또 많이 서로 발전해왔고 선생님, 또 배재고뿐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이 저에게 가르침 주셨어요. 장학재단, 저는 대학교랑 로스쿨에서 등록금을 거의 안 냈어요. 왜냐? 누가 장학금을 줬기 때문이죠. 대학교 때 미래에셋이라는 기업이 장학금을 줬어요. 제가 그 미래에셋하고 그 인연이 있나요? 없죠. 그냥 준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고마운 일이죠. 그 당연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무조건 장학금을 받아야 되나? 그런 법이 있어요? 없죠. 누군가는 그걸 주는 거예요. 너 잘하라고. 그 다음에 로스쿨 가서 학교에서 장학금이 나왔는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의 도움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강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무원들, 뭔가 물건을 만든,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들 다 만든 사람들, 서비스업, 뭐 제가 뭐 버스를 탄다, 뭘 한다, 다 정치인, 기업가, 민주화 운동가, 이런 것들이 다 제가 못 느끼고 있지만, 여러분이 못 느끼고 있지만 여러분 인생의 여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흔한 비난을 해요. 제가 대학교 가서 진짜 많이 들은 건데 친구들이 하는 말을, 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나처럼 노력하면 다 성공할 수 있어. 실패한 사람은 노력이 부족한 거지. 이런 말 많이 하죠. 요새는 조금 이렇게 비꼬는 듯한 말이 퍼졌지만 옛날에 이런 말이 너무 당연했어요. 그냥 노력해라. 저 사람 봐라, 얼마나 멋지고 대단하니 너도 저 사람처럼 성공하란 말이야, 노력해서. 이런 말 너무 쉽죠. 저런 직업 가진 사람, 저런 대학 나온 사람은 젊어서 노력을 안 해서 지금 저 모양 저 꼴이야, 이런 말도 하잖아요. 대학교에 무슨 연세대 서울대 그 명문대 다니는 애들이 꼭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저기 뭐 안 좋은 직업을 흔히 말하는 갖고 있다고 하면은, 아 니는 우리는 공부해서 저기 노력해서 이렇게 잘 됐는데 저 사람들은 어릴 때 그렇게 안 했을 거야. 전 그런 얘기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아니 그렇게 네가 어떻게 함부로 얘기하지? 너 그 사람 잘 알아? 그 사람의 인생 전체는 물론 그 사람 둘러싼 이 세상 전체에 대해서 네가 다 알고 있어? 이런 말을 전 해주고 싶더라고. 개인을 과대평가하지 말자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실패하는 게 꼭 노력이 부족해서도 안 돼. 아까 우리 상관관계 어느 정도 있다고만 인정했잖아요. 개인의 삶에 개인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딱 있는 그대로만 인정하자는 거예요. 나의 노력 다 하고 남의 노력도 칭찬하는데 노력과 상호작용하는 그 여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자는 거죠. 누구나 언제든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데 많은 것들이 상호작용해서 생긴 하나의 사람의 인생, 그 우주를 함부로 재단하지 말자. 언제든 실패할 수 있고 언제든 비난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을 막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것보다는 좀 같이 가자고 응원하는 게 낫지 않나요? 여러분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데 내가 막 손가락질하다 넘어진 사람들 다 짓밟고 가면 좋을까요? 그렇지 말자는 거죠. 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노력을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자는 거죠. 위기를 극복한 사람을 뭐라는 게 아니에요. 위기를 좀 없애자는 거예요. 왜 누군 태어나서부터 위기가 있어야 되지? 위기를 일부러 겪는 게 막 좋은 건가요? 뭐 가난하면 뭐 경험을 많이 해서 좋나요? 없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거는.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를 뭐 말하지만 그거보다 아예 개천 자체를 좀 없애자는 거예요. 네. 개천이 다 있고 거기서 용이 어떻게 날지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개천이 없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우리 그런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우리 성공한 사람한테는 박수를 보내줍시다. 아 멋지다, 너의 소중한 노력이 다행히도 사회 여건과 적절히 조화를 이뤄서 결실을 맺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말로 그냥 아 멋지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노력을 할 수 있었을까? 아무나 노력하진 않잖아요. 노력을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다른 사람도 저렇게 성공하려면 어떤 여건이 더 마련이 되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자. 실패한 사람한테 아 이렇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노력했지만 여건이 안 됐구나, 혹은 노력을 안 했는데 노력을 왜 못했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어렵죠.
근데 원래 어려운 거예요 이거. 성공한 사람처럼 노력해 라는 말은 너무 쉽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건 그냥 자기가 자기의 어떤 알량한 만족감을 위해서 남한테 하는 그런 소리에 불과해요. 세상을 진짜 많이 좀 바꾸고 싶다면 정말 저런 고민들을 해봐야 돼요. 그 어려운 걸 우리 시민들이 해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언제일까요? 요새 뭐 태극기 볼 일 많은데 그때는 아니고 언제일까요? 오 맞아요. 87년 6월 항쟁입니다. 30년밖에 안 됐어요. 헌법이라는 게 제대로 만들어진 지가. 그전에도 헌법이 있었는데 언뜻 뭐 배우셨겠지만 뭐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았던 거 아시죠? 독재정권이 막 고치고 뜯어 고치고 있어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에 우리 손으로 만든 진정한 헌법이 87년에 생겼어요. 30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10조가 되게 대표적인 조문인데 이런 말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복추구권이라고 들어봤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기를 보장을 해준다. 뭐 말 멋있어요. 막 거창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천부인권 사상 아까 나왔죠. 모든 인간은 절대적으로 존엄하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똑같이. 그러니까 서로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겠죠. 누가 누구보다 우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인권이 헌법에서 보장된 게 기본권이라고 하는데요. 기본권은 크게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이 있어요. 자유권 뭐냐면 딱 한마디로. 이 노래 아나요? 이 노래 조금 알겠죠, 그래도. 뭐 내 몸에서 내지만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나만 아나요? 이게 딱 자유권이에요. 국가한테 국민이 내 몸에 손대지 마. 엄청 많죠, 뭐. 이게 딱 신체의 자유 헌법 12조인데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거 읽으란 얘기 아니에요. 신체의 자유 하나만 이렇게 길어요. 왜 이럴까요? 그동안 신체의 자유를 엄청 침해한 거예요, 국가가. 독재정권이 막 맨날 잡아가고 뭐 시위한다고 막 죽이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막 다 해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나 존엄하다.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 내 목숨에 대해서 건드리지 마라. 내 몸에 대해 건드리지 마라. 나 강제로 이주시키지 마라. 나 도청하지 마라. 내 생각에 대해 뭐라 하지 마라. 내가 표현하는 거 그냥 냅둬라. 제발 그냥 냅둬라. 냅둬라. 이게 자유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재산권. 내 돈 막 가져가지 마. 옛날에 왕은 어떻게 했어요? 막 다 복납하라고 그러고 다 뺏어갔죠. 마음대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불과 200년? 제대로 인정된 지가 우리나라는 불과 지금 뭐 100년도 안 된 거예요. 그런 생각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다 엄청 최근에 많은 사람의 피땀을 통해 이루어진 건데 이때 그 자유권이 처음 생겼어. 200년 전에 헌법이라는 게 막 저 유럽에서 만들어지면서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근데 생각처럼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아. 대공황 아시죠?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막 일자리는 없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하러 가면 막 20시간 일 시키고 막 인권이란 게 막 실제로 없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 그래서 그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굶어 죽을 자유밖에 없다. 아 이게 무슨 자유냐. 그래서 아까 비스마르크도 나왔던데 생긴 거예요. 자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달라. 그냥 나 아무것도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걸 진짜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라. 어려서, 늙어서, 흑인이라서, 여자라서, 뭐 부모가 가난해서, 장애가 있어서, 시골에 살아서 뭘 못한다. 이런 게 없게 해달라. 진짜 자유가 있게 해달라. 국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말할 거면 그 여건을 제공해라. 이게 사회권이에요. 뭔가 요구하는 권리죠. 정책을 펴줘.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 아까는 내 몸에 손대지 마 하는 거였는데 이건 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죠. 이게 헌법의 34조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이거는 최소한 무슨 뜻이냐면 헌법에서 여러분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 밥은 먹어야 뭘 할 거 아니야. 뭐 양심의 자유, 사상 자유 다 좋은데 밥은 먹어야 뭐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게 있어서 최저생계비를 지원해 줍니다. 밑에 뭐 쭉 있어요. 사회복지, 여자의 복지, 노인과 청소년, 신체장애자,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들. 그 당시에 볼 때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이렇게 쓴 거예요. 특별하게 다. 앞으로 만약에 헌법이 새로 생긴다 그러면 이게 좀 바뀔 수도 있겠죠. 더 이상 뭐 여성 사회적 약자 아니야, 맞아. 뭐 이런 논란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당시에 사회의 가치가 담겨있는 겁니다. 우리가 합의했던 부분이. 그럼 무슨 권리들이 있냐? 구체적으로 뭐 교육을 받을 권리. 여러분 교육 받잖아요. 그것도 다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이 학교에 사립학교지만 정부의 지원금이 많이 들어와요.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육기관의 정부의 지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게 왜 들어가는지 아세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없었다면 그냥 네 교육 받아 받고 싶으면 자유잖아 라고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유예요? 나 돈 없는데? 그건 네 사정이지. 이러는 게 아니라 아 그럼 학교를 만들어 줄게. 수업료를 좀 깎아 줄게. 너가 특별히 가능하면 더 그걸 아예 안 내게 해줄게. 아예 그런 거 다 따지기 싫으니까 그냥 무상교육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권리들. 내가 일하러 갔는데 무슨 자리가 뭐 말만 뭐 일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갔는데 실제로 하루 8시간만 일해. 최저임금도 보장해줄게. 너 인간답게 살게 해줄게. 이런 여건. 그 다음에 일은 제가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권과 사회권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해, 의미는 다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실제로 만들어가느냐. 참정권이 이럴 때 쓰이는 겁니다. 자유권과 사회권 이런 거를 보장하라고 합쳐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회를 심지어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공무담임권이라고 했죠. 공무원이 될 권리예요. 공무원이 다양해요. 저 같은 법무부 공익부 법무관도 공무원이지만 대통령도 공무원이거든요. 여러분이 직접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력해서 성공합시다. 근데 그 성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그 성공의 대가를 적절히 나눌 수 있는 여건도 함께 고민합시다.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곧 대학 입시를 아마 대부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었어요. 내가 대학에 붙었다고 해서 나 오로지 내 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걸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이게 이렇게 살아온 삶의 목적이에요.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막 가난에 대해서 화가 나면서 왜 내가 병원 가는데 병원비 고민을 해야 돼? 막 화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걸 좀 긍정적으로 승화해보고 싶어서 사회복지학과에 갔고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로스쿨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꿈을 키워나가고 있죠. 그런 길을 저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만 자유로우면 되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라이온킹 보셨나요? 서클 오브 라이프 노래 기억나시나요? 우리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유로운 사회여야 나의 자유도 보장이 되고 한마디로 남이 자유로운 만큼 나도 자유로울 수 있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목요일에 와서 너무 영광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께 하나 딱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셀럽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에테드X니까 다 같이 블랙팬서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여기서 셀카를 찍어보는 게 어떨까. 반응이 상당히 안 좋네요 생각보다. 처음엔 선배의 그냥 부탁이라고 생각해주시고 해주시겠어요? X? 다 해야 예뻐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여기 이메일 있잖아요. 진로에 관해서든 모두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기로 메일 주시면 제가 다 답해드릴 테니까요. 그 잘 활용해 주시고 강연 들어서 감사합니다.